뚝배기 춤의 뜻을 맞추셔야 됩니다. 아 진짜 춤이에요? 진짜 춤인가? 춤 이름은 맞습니다. 오, 아, 진짜? 춤 이름이 맞습니다. 뚝배기 춤. 뚝배기 아주 뜨겁잖아요. 뜨거운 춤 아니에요? 아 뜨거운 뚝배기 뜨겁지. 뜨거운 이게 좀 야한 뜨거운 춤. 어떤 그 어떤 춤인가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냥 이거 뚝배기 이렇게 뚝배기 like hot like. 아 쳐보세요. 이거 야하는 거 이렇게. 오. 아, 허리를 이용해서 네, 조금 야하게 네. 섹시하게 이렇게 밑에 가고 근데 막 되게 핫하고 섹시한 춤인데 이름이 뚝배기 사람이라고? 네, 오스틴 뚝배기 드는 춤. 뚝배기 옛날에 배달할 때 어머님들 이렇게 아, 머리, 머리 위에 올리잖아요. 뚝배기 머리를 올렸다고요? 올려요. 아, 맞아요. 여기다가 아, 이렇게. 그거 조금이라도 뜨거운 국물 여기 흘리면은 두피에 화상 있고 여기 땜통 생길 텐데. 그거 많이 하는 거 알겠는데. 맞아요. 쟁반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처음 봤어요. 아, 남대문 시장 가면 이렇게 올리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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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쟁반에다가 반짝거리 배달 오면 저희가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네. 한 분씩 나와서 예, 춤을 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 뜻과 가장 비슷한 춤을 추신 분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거기서 추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미 믹서를 조금 자, 음악 주세요. 어? 이 음악? 이게 뚝배기 춤이라고? 이거 아예? 아. 아. 자 다음! 다음! 좌우로! 좌우로! 자 과연 뚝배기 춤은 누구의 춤일까요? 아... 자 다음 어스틴! 어스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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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은지원 도자기니까 아 도자기니까 아, 좋습니다 자 솔비 솔비 네 저는 이제 아니 테크노인가 테크노 옛날 테크노 아닌가요? 옛날 테크노 자 다음 박진영 이거 아니야 옛날 정국이었는데 이거 아니야 옛날 정국이었는데 어 이거 이게 이거 그거 아니야 아 그거 아 이 뚝배기 춤을 추신 분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어? 있습니다. 어디예요? 있습니다. 여기에? 예, 있습니다. 이거 전대요? 여기요? 있습니다. 아, 왠지? 왠지 차오르. 차오르. 차오르가 느낌 있어. 아. 그냥 솔비 한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아니, 테크노인가? 솔비 씨가 처음에 춘 춤. 아. 테크노 말고 처음에 아 뒤뚱뒤뚱 그게 힌트입니다. 예? 오뚜기 춤인 것 같아요. 오뚜기 춤. 저는 이렇게 이게 무슨 뚝배기야? 그러니까 뭔가 뚝배기가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오뚜기처럼 이렇게 되는 제대로 친 거야? 딱딱하게 춤추는 춤. 귀신춤. 영혼 없는 춤. 자 여러분들 얘기 중에 뭐가 나왔습니다 지금 예 뚝배기 춤은 어떻게 추는 춤이다 차오르가 굉장히 근접한 얘기를 방금 전에 했는데 딱딱하게 춤추는 춤 네 여운 차 탈춤 뜨거울 때 뜨거울 때 잘 못 추는 춤 잘 못 추는 춤. 잘 못 추는 춤이긴 해요. 자,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 힌트 드릴게요. 자, 결정적 힌트는 영상 힌트입니다. 보여주세요. 자, 이 춤을 우리는 뚝배기 춤이라고 부릅니다. 어? 저게 무슨 춤이야? 말이지.
아, 난. 아, 이거 아니야. 자, 솔비 씨가 췄던 춤과 이 춤 비교해서. 아, 이거 말이 돼? 네. 그거 아니야? 한 단어만 나오면 됩니다. 한 단어? 엉터리 춤. 한 단어? 엉터리 춤. 자, 어떻게 추는 춤일까요? 추는 춤이 어떻게 추는 춤일까요? 추는 춤이 뻣뻣하게! 뻣뻣하게! 잘 못 추는 춤이긴 해요. 뻣뻣하게! 장례식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뻣뻣하게 추는 춤! 뻣뻣하게 추는... 와우. 뻣뻣하게 추는 춤을 뚝배기 춤이라고 한답니다. 네, 아시겠죠? 두 번째 우리말 보여주세요. 자, 비교하는 거예요 또. 행! 행님! 아쉽다, 아쉽다. 행! 행! 나. 이거, 이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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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이거 이렇게 뭐 애교 같은 거 행! 그러잖아요. 애교 부릴 때 행! 행! 행. 애교 부릴 때 행? 네. 아닙니다. 이 단어에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 하나는 누구를 비웃거나 아니꼽게 여길 때 내는 소리. 행. 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맞추시면 됩니다. 요거는 무슨 소리입니다. 아. 어떨 때 나는 소리입니다. 바람 불 때. 바람 불 때. 아닙니다. 화살 아니에요? 화살 지나갈 때? 화살 지나갈 때. 잉. 뭐 지나갈 때. 자동차 지나갈 때? 뭔가 지나갈 때 그런 느낌인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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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빠르게 봐. 뭐 그런 거 되게 의외일 것 같아. 접시 깨질 때 뭐 이런... 접시 깨질 때... 아닙니다. 다음 힌트 드릴게요. 이번엔 사진 힌트입니다. 사진 힌트. 풀 때 흥 이거 콧물 풀 때 코 풀 때 아 재채기 흥 이거 코를 풀 때 코 푸는 소리 네 흥 이거 흥 네 코 푸는 소리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야 정답입니다. 이거 흥 하지 옛날에 흥 코를 야무지게 잘 푸는 소리. 맞추면 진짜 저렇게 맞춰야 그래, 돼. 그냥 해야 돼. 이게 생각 많으면. 자, 이제 두 문제 맞추셨고요. 한 문제만 더 맞추시면 오, 예? 장학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다음 문제 주세요. 흐릿하다. 흐릿하다, 뭘 의미하는 표현일까요? 합성어 같은데 트름 향기가 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나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그러니까 트름 냄새가 흐릿하다의 합성어, 트릿하다. 뭔가를 꼬다? 꼬다? 이거 어렵다. 약간 이거 영어 아닌가요? 약간 영어 비슷해. SNS 할 때 그 약간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트윗. 그건 트윗 아니에요? 할로윈 아니야? 트릿하다. 트릿골 트릿. 쓴 우리말입니다. 트릿하다. 이 단어에는, 트릿하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맺고 끊는 데가 없이 약간 흐릿허문하고 똑똑하지 않다. 그걸 트릿하다라고 하고요. 트릿하다.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답이죠. 똑똑하지 않다. 트릿하다. 약간 흐릿하다랑 비슷하긴 하네. 그렇죠. 흐릿하다가 트릿하다. 아니면 어리버리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면 정신 나갔을 때. 그러면 힌트를 또 하나 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 나 오늘 트릿해서 너무 힘들어. 아, 오늘 트릿해가지고. 오늘 피곤하다? 피곤하다 아닙니다.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다.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다. 트릿하다. 트릿하다. 아니다. 어느 타인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이거 자꾸 날 트집 잡는 거지. 트집을 잡아요. 네, 근데 짜증나는데 표현을 못해. 아, 지금 트릿한 상황이 좀 짜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짜증나요? 아, 지루하다. 어, 따분하다. 따분해서 짜증난다? 네. 아닙니다.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서 답답해서 짜증난다. 자, 왜 답답할까요? 답답한 게 왜 답답하냐? 네.
흐릿하다에 비슷한 말이잖아요. 자꾸 표현을 흘리는 거지.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고 흘리기만 해서 흘려서 막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니까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시원하게 얘기 안 하는 거. 자, 힌트 드립니다. 물건 힌트입니다. 물건이요? 제 물건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물건 많이 싸우셨네. 건빵! 아, 그거 얼마나 답답해, 저거 먹으면. 약간 퍽퍽하다. 퍽퍽해.